준비하는 선수가 제가 볼 때 좀 위험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런 어떤 기싸움에서 누가 과연 유리한 고지를 위치할지가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지켜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1차전부터 정면 대결이겠죠. 예, 그렇죠. 네, 그 1차전에서 밀리는 선수가 끝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는 그런 경기이고요. 자, 그동안 한국 e스포츠가 쭉 연륜과 또 경력을 쌓아오면서 각종 붙일 수 있는 근사한 별명도 선수에게 다 붙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새롭게 선수에게 별명 붙여줄 게 없거든요. 근데 붙일 수만 있다면 모든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도 아깝지 않은 선수도 이 두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괴물일 수도 있고 또 천재일 수도 있고 황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야, 정말로 절대 강자라는 표현을 그 친구를 달 수 있는 선수가 나타날까 싶었는데 네. 정말로 근접한 선수예요. MSL 3회 우승, 4번 결승에 진출을 해서 3번 우승을 했어요. MSL 마재현. 자, 튜닝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곧 마진 선수의 손끝에서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재윤 선수, 이윤열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5년간 한국 e스포츠 전개에서 4대 초로에 한 명, 그리고 2006년에 들어서 그야말로 눈부신 재기, 눈부신 불화를 보여주고 있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나다,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아이디가 더 걸맞게 느껴지는 때가 없습니다. 나다! 이윤열 선수! 자, 천재 태어난 이윤열 다시 한번 그 천재성을 발휘할 것인지 두 선수의 기대되는 경기 이제 1회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경기가 치러지는 맥 앞서 김동세 해설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승부의 본성이 된 아카디아2에서 먼저 경기가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자, 맥 보면서 경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카디아2는 패란대적으로 15대 17로 전과 두 경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재훈 선수는 이 아카디아에서 테란전을 상대로 1승을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많은 경기가 있었는데 7번의 경기가 있었는데 패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에 맞서는 이윤열 선수는 아카디아에서 다른 종족과의 그 교전에서는 패가 있습니다만 저그전에서는 3승의 박성준 선수와 조용호 선수를 상대로 3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카디아2에서 이윤열 선수의 3승 3경기가 모두 다른 전략을 사용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떤 빌드를 보여줄지 예, 뭐 다 같이 기대를 해보셔도 예, 괜찮을 법 싶습니다. 네, 어떤 경기가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김동수의 선수와 생각하시기 어떻습니까? 어떤 선수 쪽으로 좀 웃어줄까요? 보통은 이렇게 선수의 성적이 굉장히 좋으면은 그 맵과 선수의 이름을 조합해서 부르곤 합니다. 뭐 연보성 선수가 신백두대간에서 성주에서 뭐 염두대간이다 뭐 불리고 뭐 여러가지 이름으로 합성시켜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마재훈 선수가 아카디아에서 이렇게 성적이 좋으면 뭐 마카디아 정도로 불리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름을 불리울 필요가 없는 게 마재훈 선수는 이 맵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모든 맵에서 승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전제에서 분명히 강강강강강 계속해서 강수를 둘 수는 없습니다. 강약 중간 뭐 이런 어쩔 때는 극단적인 빌드도 쓰고 어쩔 때는 운영을 위주로 한 빌드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맵마다 이 맵에서 만약에 극단적인 빌드를 취하는 선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마재훈 선수의 입장에서는 구드론 스포닝 풀모 속도 업그레이드 정도겠죠. 그리고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치즈 러시 내지는 파벼락 벙커링 정도가 될 텐데 이것을 먼저 쓰는 선수가 제가 볼 때 불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정도로 처음 맵이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유혹하는 그런 묘한 맵이에요. 자, 아카디아2 절대 불러설 수 없는 경기를 양 선수 모두 치르게 되겠습니다. 1차전 경기에서의 승패가 곧 전체 경기의 승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맵에서 두 선수가 1차전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과연 이윤재 선수의 천재성이 다시 한번 번뜩일 것인가 아니면 저그의 마스터 마재훈 선수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이 천재의 함성을 뒤덮어버릴 것인가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1차전 경기 아카디아2 여러분의 함성과 박수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왕들의 전쟁. 마재윤 선수와 이은열 선수, 이은열 선수와 마재윤 선수의 경기, 1차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마재윤 선수의 모습. 마재윤 선수의 진영 1시에 이은열 선수는 그 정반대편 11시에 이은열 선수의 진영이 보여집니다. 이은열 선수의 모습. 마재윤 선수도 그렇고요, 이은열 선수도 그렇고 표정이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네, 그렇죠. 지금 그 뭐랄까요, 아, 이 두 천재와 천재의 대결에서 그 어떤 이 선수들의 속내, 이것만을 따라가기도 사실은 벅찰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큰 선수들 간의 경기예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각 팀 감독들의 경기 예상이 나오고 있네요. 아카디아 2에서 김은동, 김철, 이명근, 이재근, 이지호, 조규남, 조종, 주원, 하태희 감독은 마재윤 선수의 승리를 예상했고요. 김갈 감독과 성재명 감독은 이은혜 선수의 승리를 점치셨습니다. 9-2로 마재윤 선수 쪽으로 승리를 점친 감독들의 예상이 많았네요. 예, 오늘 이 매치를 두고 대부분의 그 감독들이 마재윤 선수의 우승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상을 이은열 선수가 며칠 전에 알았다라고 약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더 독을 품고 연습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 마재윤 선수에게 승기를 더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데이터 때문입니다. 지금 마재윤 선수가 뭐 진 경기가 없는 건 아닌데요.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필요한 경기는 모두 다 잡았습니다. 반면에 이은열 선수는 자신이 잡았어야 할 경기들을 몇 번을 놓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어떤 흐름에서, 기세에서는 아직은 마재윤이 약간 앞서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감독들의 주문인 거죠. 네. e스포츠의 전문가들이죠. 감독이. 자, 그런데 천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예상을, 전문가의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천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오버로드의 동선, SCV, 정찰 타이밍, 베럭스 건설 타이밍,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어떤 의도인지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은열 선수 두 개의 베럭스를 동시에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일단은 저 오버로드가 먼저 저쪽에 앞마당 쪽에 간 이유는 더블 커맨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는 거죠. 그리고 마재윤스러운 그런 뭐 플레이 처리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은열 선수는 일단 투베럭으로 시작을 하네요. 12월의 첫날입니다. 예, 여기서 지금 이윤열 선수가 최대한 그 세 번째 해처리, 가스기지의 해처리 건설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인데, 이거는 그렇게 그 오랜 시간을 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투드론으로 견제를 하면 금방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해처리 건설합니다. 마재윤 선수. 경훈이 여기서 건설되어 있는 상태. 극단적인 치즈러시와 더블 커맨드 두 가지 사이에서 지금 갈림길이 생겼거든요. 아, 그런데 드론이 저기까지 갔던 것은, 치즈러시죠? SCV가 아직도 오버로드에서, 오버로드가 뒤에 나오는 SCV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그렇게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마재윤 선수가 지금 저글링 6개를 뽑았냐 아니면 하나도 뽑지 않았냐가 지금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자, 성공 커버니. 저글링이 아예 없죠 지금. 성공 커버니. 보긴 봤어요. 자, SCV 동호회가 치즈러스도 하고 있는 이윤혜 선수, 마재윤 선수 드론도 나와야죠. 네, 드론 나옵니다. 저글링도 나왔고요. 이거 오히려 올인인가요? 이은열 선수 어쨌든 승부를 걸 생각을 했습니다. 자, SCV 앞으로 전진. SCV 승부적으로 자 바로 나와야죠. 서클 거리 많이 죽었어.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실패합니다. 이래서 아카디아가 극단적인 빌드를 유혹해요. 맵이 희한하게. 뭐랄까, 아직 긴장이, 긴장 컨디션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SCV의 머리에 어떤 호흡이 잘 맞지 않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결국은 이은열 선수가 여기서 길게 끌기가
어려운 입장. 왜냐면 SCV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리파이너리를 건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타이밍에 공격을 간다는 게 아니라 최적화된 아카데미 건설과 끌어짜는 듯한 유닛의 생산을 통해서 결국은 긴 시간 승부를 보지 않고 어쨌든 나는 경기를 빨리 끝내겠다는 거예요. 레어 갑니다. 마재윤 선수. 이은현 선수 초반에 극단적인 공격을 일단 마재윤 선수 막아냈고 불이익을 일단 마재윤 선수 쪽으로 타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그 마재윤 선수는 예, 지금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뭐 그 불가불하게 이게 이제 경기를 그 진행해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굉장히 예, 마재윤 그렇게 뭐 선구골이 한두 개 더 건설해주고 뭐 드론 얼마든지 더 뽑고 예, 그러고 시작해도 되죠. 예, 유리한 입장에 선 거죠. 아, 저는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극단적인 빌드를 쓰는 쪽이 불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은영 선수는 안정료 더블 커맨 나고 마재현 선수가 극단적인 빌드를 쓸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아 그런데 아무튼 그 승부는 모르는 거네요. 안마가 멀티 쪽으로 전진을 했던 마린들이 다시 돌아와서 일단 자기 안마당 쪽에 숨어있던 두 개의 저글링을 해치웠고요. 베릭과 합세해서 다시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이재현 선수의 병력입니다. 마재현 선수의 진영. 자, 스파이어 가는군요. 그 마재현 선수의 그 별명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붙었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마재현 선수의 탁월함은 전장을 지휘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네. 공격할 때나 수비할 때나 운영할 때나 그 백그라운드 탈추종을 불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쫄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아하. 네. 박도리 전진해서 건설을 하는데 저글링들이 그걸 받고 아하. SCV 공격 파괴합니다. 시간을 주자죠. 상대 많이 손을 보겠는데요. 이런 타이밍이라 이 코치를 비웠을 거라고 본능적으로 감지한 거예요. 마재현은 저글링 올라갑니다. 본진 쪽으로. 마재현은 저글링 올라 파괴를 했고 대학수 공격을 합니다. 결국은 스펙 쓰고 러시하고 여기서 뚫지 못하면 경기를 포기하는 선택이 나는 거예요. 스펙자 이은혜 선수 안전이고 명치기는 이은혜 선수 들어가 들어가서 풀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생기면 몇대 있을 때 아 네! 1점을 앞서기 위해서 이은혜 선수 끝까지 미치는 것이 이은혜를 잘 따라내고 저 흘리로 이은혜 선수의 포지션을 좋아서 승리를 따내는 마재윤 선수의 1차전은 마재윤 선수가 가져옵니다. 1승은 마재윤! 자, 경기 극초반에 이은혜 선수의 극단적인 치즈러시 이런 경기에서